애초에 최승우 선수하고 조정민 선수하고의 이 페더컵 타이틀 매치였는데 최승우 선수가 시합 한 일주일 남겨놓고 허리 부상 때문에 출전을 못하게 됐어요. 그래서 급작스럽게 이 파이팅 카드가 변환이 되면서 지금 연승 중인 페더컵에 홍주영 선수가 인터림 챔피언, 잠정 챔피언 타이틀을 놓고 싸우게 됐습니다. 최승우 선수가 6주가 남았더라고요, 이게 허리 부상이. 그래서 6주를 쉬고 또 회복을 해서 하려면 약간의 그 휴식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았고 또 뭐 조정빈 선수가 워낙에 또 타이틀 매치를 준비했던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인터림 챔피언이 좀 맞는 것 같아서 네,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. 4월 시합은 조금 아무래도 최승우 선수의 컨디션이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고 빠르면 뭐 6월 정도면은 물론 오늘 내일 시합에서 조정빈 선수가 부상 없이 다 끝난다면 6월 시합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. 벤턴급 그랑프리 진행 중이니까 트레빈 존슨하고 황현주 선수의 경기가 4월 달에 지금 시즌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플라이급에서 뭐 파르몬, 이창호 역시 지금 탑인 우리 김규성 선수들이 치열하게 플라이에서 싸우고 있는데 플라이급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웰터급도 지금 사실 계속해서 선수를 보강하고 있거든요. 이제 박준영과 김한슬이 지금 뭐 거의 원투탑이라서 지금 조금 더 랭커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웰터급은. 네, 그런 상황입니다.